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동화책 맘대로 토.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이야기해 볼까요? 유아 아기에서부터 초등까지 트러블메이커 우리의 말썽꾸러기 데이빗의 성장 과정 이야기인데요. 이 책은 한글로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영어책으로만 봤는데요. David Gets in Trouble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David Gets in Trouble. 이 책은 바로 작가가 데이빗 셰넌이잖아요. 데이빗 본인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쓴 글이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When David gets in trouble, he always says, "No, that's not my fault. I didn't mean." To. You didn't mean to what? I didn't mean to get in trouble. Uh-oh, David. You did. It wasn't an accident. Oh, David. It was your fault. Do I have to? David, you look cranky. Do I have to what? Do I have to eat this sunny side up eggs? I don't want it. Don't be cranky, David. Uh-oh, David. Be honest. That's an excuse. Sit still, David. You are outstanding. I couldn't help it. I was so hungry, so I couldn't help eating doggy's food. Oh, David, she doesn't like it. Leave her alone. Oh, David, you dropped it. You clean it up. You have to clean it up. Oh, David, what are you doing? But Daddy says it. Daddy says what? David, you have to wash your mouth out with soap. Uh-oh, David. Excuse Oh, David, don't shout out loud in the table. That's so rude. It wasn't you? Yes, it was me. Oh, David, you must have a bad dream. That's all right. I'm sorry. Sorry for what? Sorry for lying. Oh, David, it'll be all right. I still love you. David, I love you, Mom, too. Good night, David. Sweet dream. 예, 어떠셨나요? 말썽꾸러기 데이빗 이렇게 읽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다 이해되시고 그럴 텐데 혹시 이 장면, Daddy says it. 이 장면 이해하시나요? 왜 데이빗은 거품을 물고 저럴까요? 개거품 뭔 건가요? 저도 이 장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서 한참 고민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아이들 말안 듣거나 거짓말할 때
훈육의 차원에서 뭐안 해준다? 이렇게 협박하듯이 미국에서도 너 입시 서야겠다. 이런 말을 쓴다고 해요. 그게 바로 David, I'm going to wash your mouth out with soap. 이렇게 아빠가 말을 했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데이빗은 순진한 건가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반성하기도 하는 건가요? 이렇게 있는 표정이네요. 예, 요즘은 이런 강한 표현 쓰지도 않고 그러는데 데이빗 셰넌 작가는 아마 이런 말을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예, 이해되셨나요? 문화의 차이인 것 같네요. 그림을 이해하고 안 하고는 바로 이런 문화의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동화책 속에서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 데이빗은 사실 아까도 시리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David goes to school. 또 학교 가서 이 좌충우돌하는 데이빗의 이야기 재밌는 것도 있는데요. 다음 기회에 또 읽어드리기로 하고요. 예, 사실은 데이빗은 제가 아이 15개월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엄마표 영어 동화라는 걸 아무것도 모를 때 뭔가 해야 될것 같긴 하고 해갖고 인터넷 뒤지면서 선택한 책이 바로 이 데이빗 Oh, David, David Smiles, Oops! 이세 책이었어요. 하드로 된 아주 뜨거운 책이었는데요. 그렇지만 별거 없는 책. 그래도 애가 좋아할까 하냐 이렇게 내밀어 보긴 했는데요. 저도 그렇고 뭐 재밌는지도 몰랐고 아이는 특히 더 15개월 아이가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전 또래 아이기라 관심이 있을 줄 알고 그랬는데 전혀 관심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저도 시큰둥 아이도 시큰둥해서 그냥 저쪽에다 갔다 어디다 쏙쏙쏙 썩혀두고 있던 책이에요. 그러더니 이렇게 데이빗이 좀 커서 이 책을 보니까 그때서야 데이빗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책도 아기 책도 다시 그때 꺼내보게 됐는데요. 책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아이가 관심을 가질 때, 관심사가 있을 때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그때 다시 또 꺼내서 보게 되는 책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동화책 접근하세요. That's all for today. 예,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루에 동화책, 영어 동화책 한 권, Daily Mail English. Daily Baby English 한 권씩 꼭한 편씩 꼭 올라가니까요. 구독 꼭 해주세요. Bye. That's goodbye.